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재산세 부가징수. 옳은 거네요. 자, 1번은 필수다. 개정법이에요. 얼마 초과? 250초과지. 초과 일부 2개월. 그러나 종부세는 몇 개월이야? 6개월.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250초과는 똑같아요. 종부세는 6개월. 그러나 양도세는 분할납부는 1000초과 딱 구분해야 돼요. 분납기간은 2개월. 그래서 숫자 250, 2개월, 6개월. 양도세는 1000초과 2개월이에요. 요건이 250, 250, 1000초과 분납기간은 2개월, 6개월, 2개월. 6개월은 종부세에서만 쓰는 거예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1번 요건이 틀렸죠? 500만원 초과 250으로 고쳐야 돼요. 요건이니까. 그러나 범위를 물어봐요. 요즘은 500만원인 경우 그럼 맞아요. 500만원인 경우는 250초과 범위에 들어가잖아요. 초과니까 틀린 거야. 경우하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인지 범위인지 구분하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자, 그 다음 소유권 유상 이전을 약정했다. 이건 뭔 뜻이다? 개인 재산을 어떻게 한다? 국가 등에게 뭐다? 빌려주는 거야. 대가를 받고 유상. 이거 개인 재산을 국가에게 빌려주는 거야. 유상으로 받아도 돈 받았잖아. 개인은 부과한다. 약정하더라도 뭐다? 부과한다. 그다음 개인 재산을 국가 등이 사용하는 경우죠. 무료로 약정을 하면 부과하지 않고 유료. 개인이 돈 받아요. 부과한다. 그래서 31번의 답은 몇 번? 2번. 자, 3번. 자, 물납. 자, 물납은 부동산 가액을 평가해야죠. 항상 특정 시점을 물어볼 때는 6월 1일이에요. 6월 1일 뭘로 평가한다? 시가. 두 글자 시가 표준에 가면 안 돼요. 시가. 시가로 평가한다. 법내용. 그럼 시가가 뭐냐? 시행령은 시가 표준의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법조는 뭐다? 시가로 평가한다. 두 글자. 시가 표준에 가면 틀려요. 시가 맞잖아요. 그리고 4번은 토건조 선항. 고지서는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날라온다? 5일. 숫자 납기 개시.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하면 안 돼요. 촉박해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10일 틀렸죠? 납기 개시. 납부 기한하면 틀려요. 납기 개시.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20만원 이하는 뭐에만 쓰는 거야? 주택분. 토지분은 무조건 9월 16일부터 9월 말일이에요. 20만원 이하나 20만원 초과는 주택분에만 쓰는 거다. 그럼 20만원 이하는 한꺼번에 날라오죠? 일시에 7월, 9월, 7월, 7월. 그럼 20만원 초과라고 나오면 2분의 1, 2분의 1 날라와요. 20만원 이하와 초과를 구분하자. 그러니까 토지분을 뭘로 고쳐야 돼요? 주택분으로. 항상 토지건축물 주택을 조심하자. 그래서 31번의 답은 몇 번? 2번. 자, 3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재산세 전체 문제. 옳지 않는 거. 1번 별도 합산 세율 물어보지 별리사. 몇 단계? 3단계 누진세율이에요. 별리사. 자, 그 다음 2번은 2주택이네. 별장 제외. 집이 두 개다. 그럼 주게요. 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이거. 2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을 물어보죠. 모두 합산. 틀렸네. 어떻게 한다? 2주택 시가표준액 각 각 과세표준의 누진세율을 곱해요. 모두 합산. 틀렸어. 두 개 이상. 그럼 모두 합산은 어디에서만 쓰는 용어야? 별도 합산, 종합 합산만. 그럼 이 동네에 별도 합산이 여러 개 있으면 모두 합쳐요 토지가액을. 종합 합산이 여러 개 있으면 모두 합쳐요 토지가액을. 그래서 모두 합하는 별도 합산, 종합 합산만 쓴다. 상가가 여러 개다. 주택이 여러 개다. 주택별로 따로따로 계산해요. 각각 모두 합한. 틀렸다. 여러 개를 물어볼.
그리고 뒤에 세율은 맞죠? 세율 4단계 0.1에서 0.4 곱하여 단계를 물어볼 때는 몇 단계? 3단계 그럼 답은 몇 번? 2번 자 올라가죠. 종합합산 나왔다. 종이요. 종이요. 별리사 숫자 배열 3단계 세율이 낮아요. 1%도 안 돼. 3단계 맞죠? 자 그리고 4번 1, 9와 한동을 헷갈리면 안 돼요. 1구는 상가주택, 점포주택, 개인소유주 50% 이상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1구나 한동은 따로따로 봐요. 주상복합아파트 한동은 주거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나머지는 상가로 보고 1구는 50% 이상 상가로 안 본다고요. 그럼 한동으로 출발하면 주거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나머지는 상가로 보고 그래서 재산세 문제에서 한동 1구 헷갈리면 안 돼요. 한 1구니까 맞는 거야. 그 한동은 어떻게 끝나?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따로따로 생긴 대로 봐요. 생긴 대로 본다. 자, 그다음 5번은 뭐다? 고급 주택.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과세 표준. 고급 주택도 주택이지? 그럼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에게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비율 60% 70 하면 안 돼요. 70은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토건 토지건축물 주택만 쓴다. 토지건축물만 주택은 60이에요. 자 33번 자 재산세 전제문제네. 자 과세대상은 5개죠. 토건주선항 차량이나 기계장비는 대상이 아니에요. 취득세 대상이지요. 토건주선항 토지건축물 이렇게 주택 들어가야 돼요. 자동차 기계장비 때문에 틀렸네. 5개 토건주선항 그 다음 나왔다. 또 20만원 이하 이번에는 주택 지대로 나왔죠. 20만원 이하 한꺼번에 근데 9월이 틀렸네. 빠르게 7월이지 9월 틀려요.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숫자 갖고 장난쳤네요. 7월로 고치시고. 자, 이 3번 누락 위법 모든 세금은 마지막 줄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틀렸네. 있다 그래야 세금이 들어오죠. 자, 그럼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네. 그럼 실지 소유자를 수탁자가 신고해야 돼요. 실지 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한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절대 사유 발생이라면 안 돼요. 과세 기준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럼 여기서 뒤에도 알아야 돼. 신고를 모르고 안 하잖아. 안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신고 안 하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요? 직권조사 과세 대상에 뭐 할 수 있다? 등재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등기소가 아니라고요. 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 법은 왜 만들었어? 실질 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안 하면 직권조사 과세 대상에 등재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틀려요. 가산세를 적용한다. 틀린다고요. 그럼 정답은 몇 번밖에 없나요? 5번밖에 없나요? 5번. 뭐를 물어봐? 이번에는 지대로 나왔네. 요건 250 초과 엔드 일부 엔드 2개월 종부세는 6개월이에요. 재산세는 2개월 종합부동산세와 헷갈리지 말자. 그래서 33번의 답은 5번이네. 자 34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뭘로 들어간다? 주택종부세. 주택종합부동산세 설명 옳지 않는 거 틀린 거지? 자 동거봉량. 동거봉량에서 집이 두 개가 된 거야. 몇 년 동안?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본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큰일 나. 각각 1세대로 봐서 9억까지는 종부세를 안 걷고 9억 넘어갈 때는 걷어요. 각각 1세대로 본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9억 넘어가면 부과합니다. 자, 그리고 60세 이상. 자, 60세 이상은 연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맞네. 토지는 안 해줘. 토지니까 없다. 옳은 지문. 뭐 누구만 해줘? 1세대 1주택자만 해주는 거예요. 단독 소유자. 1주택자만 해준다고요. 토지는 절대로 안 해줘요. 그리고 공동소유 다주택자 안 해준다. 오로지 1세대 1주택자 단독소유자만 공제받는 거예요. 토지는 없다. 옳은 지문. 자, 그 다음 3번은 포인트가 이거 장기임대주택이죠. 근데 뭐다? 이후잖아. 9.13 대책 이후. 그래서 김현미가 이전에는 임대사업자는 종부세를 안 내게 만들어서 그러다가 이제 규제지역을 발표하면서 조정대상지역 9.13 이후 9월 14일 날 취득해서 임대사업하는 거는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들이 난리가 난 거야. 18년 9.14 이후에 취득한 거 임대사업하면 종부세 안 냈지. 그전에는 이후는 4개 만들었어. 그래서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이에요. 이후니까 불이익을 준다 이거지. 자, 그 다음 드디어 나왔다 3번. 뭐를 물어봐? 세율. 항상 세율은 주택을 어떻게 나눠? 재산세는 별장은 4%예요. 그리고 모든 주택 나머지는 초과 누진죠. 낮은 세율 0.1에서 0.4. 이게 재산세 세율. 종부세는 별장은 과세 안 해요. 그죠? 종부세는 2주택 이하 두 가지로 나눠요. 2주택 이하는 0.4로 끝났으니까 종부세는 높은 세율 0.5에서 2.7, 5.15, 7.4 몇 단계? 6단계. 그리고 2주택인데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 이상. 3주택 이상은 어떻게 된다? 0.6으로 시작해요. 최대 몇 프로? 3.2. 2, 3은 6. 6단계. 이렇게 재산세와 종부세, 주택에 관한 세율을 정리해야 됩니다. 2주택 이하는 0.5에서 2.7.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지역과 관계없이 0.6부터 시작한다고요. 이거 암기해야 돼요. 우리 한 장짜리로 암기 다 끝났어요. 이거 그죠? 야, 세법은 한 장짜리만 잘하면 60점 맞아. 근데 기억이 안 나. 다 할 필요 없어. 한 장짜리야 세법은 결국. 그것만 잘하면 60점 맞는다. 그거를 못하니까 시험장에 가서 딱 6개, 7개 맞아. 대한민국 수강생들은. 그래서 2차가 흔들린다고요. 세법 때문에. 자, 34번.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2주택이잖아. 세율은 어떻게 가? 0.5에서 2.7. 5.15, 7.4, 6번. 아니니까. 틀렸죠? 1,000분의 5는 맞아. 1,000분의 뭐다? 27이야. 27. 5단계가 아니라 몇 단계다? 6단계야. 6단계. 그래서 34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5번. 자, 5번은 뭐다? 주택분. 과세표준금액에 대해서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포인트가 뭐다?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이중과세잖아. 6억 초과는 종부세와 중복됐죠? 마지막 줄. 종부세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근데 중간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 중간이 뭐다?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재산세에서 지방세법에서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됐다. 50% 적용했다는 거죠? 그럼 종부세도 어떻게 한다?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을 종부세에서 공제한다. 적용되기 전 세액 하면 안 돼요. 전자가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다. 재산세에서. 그럼 종부세도 똑같이 뭐다?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 적용받기 전 세액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종부세가 전 거는 가격이 높잖아. 종부세가 덜 나오는 거예요. 자관 전자가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에요. 전자가 안 들어가야 옳은 지문이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네요.
35번. 그래서 이 차에는 제일 재미있는 과목이 공법이죠. 그죠? 공법이 제일 재미있잖아요. 제일 재미있잖아요. 공법. 서법은 잡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저 같으면 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강의가, 옛날에는요, 공법 교수님 같은 스타일이 스타 강사야. 그냥 옛날에는 공법 같은 스타일이 스타 강사라고. 계속 수업만 해, 4시간 동안. 요즘은 학교고 어디고, 약간 그 가르치는 사람은 유머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따라오지. 쟁일 공부만 하면 지겹다 그래요. 선생 땀 뻘뻘 흘리면서 가르치잖아. 그건 옛날 시대라고요. 지금은 바뀌었더라고요. 자, 그 다음 35번. 이렇게 잠깐 숨 돌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인생이. 자, 이번에는 종부세 나왔다. 이제 마지막 정리. 1세대 1주택자 단독 소유자예요. 집 하나. 그럼 1번.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과세표준. 그럼 공시가격에서 3억을 무조건 기초공제하죠? 6억을 빼고 9억을 빼는 거야. 근데 과세표준 물어보잖아. 옆에 뭐가 안 붙었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물어보면 6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한다. 비율은 몇 프로다? 일률적으로 90%요. 내년에 시험 볼 분은 95야. 벌써 이 얘기하니까 저는 3년 전인데 선생님이 왜 그렇게 잘 알아요? 이거 벌써 법이 통과됐다고요. 1년에 5%씩만 올리는 거야. 그래서 어제 뭐하고 온 거니까 저는 4년째인데 그래요. 내가 그랬지. 10년 채우세요 그랬어. 아니 너무 좋대. 학원 나오는 게 너무 좋대. 몇 세에서요? 그러니까 68세래. 그럼 할아버지 어디 가시고 그러니까 따로 노는데. 좋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니까. 여러분도 68세 돼봐. 따로 놀아. 자, 그래서 35번이에요. 답은. 뭐가 빠졌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빠졌네. 나머지는 다 맞는 거예요. 자, 2번. 자, 60세 이상. 1주택자죠? 근데 연령별 공제는 유를 꼭 기억해야 돼요. 세 가지.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최대 30. 그래서 5살 단위로 끊어지는 거예요.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10. 이게 생략된 거다.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20. 70세 이상은 30이에요. 하나, 둘, 셋. 숫자 배열. 이거 다 정리 끝났어요. 시험 보러 갈 분들은. 이거 정리가 안 되면 타 과목도 다 헷갈려. 딱 보면 알아. 합격자가 벌써 눈에 보여. 자, 그 다음. 자, 3번은 뭐다? 5년 이상. 기간별 공제죠? 5년 단위로 끊어지는 거야. 이거는 구체적으로 나왔네. 5년 이상. 자, 5년 이상은 20. 10년 이상은 40. 15년 이상은 50. 하나, 둘, 셋. 이사 오는 날의 숫자 배열이 구체적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중복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중복 적용은 80%가 아니라 뭐다? 70%. 70% 맞네. 그 이중과 세액을 공제한다. 두 번째 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는 뜻이에요. 이중과 세액으로 공제하고 여기서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면 70%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5번.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 포인트가 뭐다? 배우자. 상속. 배우자 주택. 보유기간을 늘려준다는 거지. 소급 적용.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 상속 주택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피. 소급 적용. 피가 꼭 붙어야 돼요. 돌아가신 분이 3년 보유. 상속인이 2년 보유. 그럼 5년으로 쳐서 기간별 공제를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피가 붙어야 돼요. 피가 안 붙으면 틀린 지문이다. 피 붙었어요? 붙었네. 붙었죠? 근데 우리가 양도세에서도 피가 붙잖아. 뭐를 따질 때? 세율. 보유기간 따질 때 피가 붙어요.
양도세. 그러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따질 때는 P가 안 붙어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기산합니다. 양도세는 상속이 나올 때는 어디에만 붙어? 세율 물어볼 때. 둘 다 P가 붙으면 안 된다고요. 양도세가 줄어드니까. 아, 상속 세율 따질 때는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따져요. 그러나 장특공제 3년 따질 때는 뭐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기산한다고요. 시작. 양도세 상속이 나왔을 때는 피는 어디에만 문다? 세율.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고요. 소급 적용. 그러나 장특공제 3년 따질 때는 그냥 상속 개시일로부터 따져요. 그러나 종부세는 무조건 저한 설명하긴 했어요. 자, 30몇 번으로 들어간다. 6번. 36번으로 들어가네요. 그래서 35번의 답은 1번. 자, 36번은 뭐를 물어봐 이제? 주택분 종부세다. 틀린 거죠? 자, 1번은 뭐를 물어봐? 납세 의무자. 그럼 납세 의무자는 숫자가 뭐야? 6억 초과, 5억 초과, 80억 초과.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택이니까 6억 초과 있다. 맞죠? 또 하나는 뭐다? 종합합산은 5억 초과, 별도합산은 80억 초과. 안 까먹는 거 숫자. 자, 그 다음 2번은 뭐를 물어봐? 과세표준. 과세표준이잖아. 그래서 6억을 공제한 금액에 반드시 이번에는 지대로 나왔네. 90% 꼭 붙어야 돼요. 과세표준 물어볼 때 이번엔 지대로 나왔네. 자, 3번 이제 세율 물어본다. 어디야?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네. 아니면 뭐다 이거? 5, 1, 5, 7, 4, 6단계. 6단계. 그래서 2, 3은 6이 되는 거야. 이거 아니니까 지대로 나왔지? 0.5부터 시작한다고요. 1000분의 5부터. 맞아요? 그러나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은 0.6부터 시작해요. 최대 3.2. 구분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공동소유주택이다. 공동소유는 각자가 안 하다. 그러나 다만 상속을 받았지? 상속을 받으면 원래 각각 하나인데 지분과 가액에 따라 주택수가 제외된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주택수에서 제외돼요. 법정 요건이 뭐다? 20% 이하야. 또는 기준 시가가 뭐다? 3억 이하. 이게 법정 요건이야. 2, 3. 이럴 때는 소수 지분자 3억 이하는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이게 대통령령이에요. 법정 요건 20% 이하, 3억 이하. 이거를 얘기한다고요. 자, 그 다음 5번은 뭐를 물어봐? 세부담 상한. 자, 잘 들어요. 칠판 봐요. 그럼 세율은 주택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줘요. 그러나 세부담 상한은 세 가지로 나눠준다. 2주택은 무조건 150.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은 작년보다 2배까지 올라가요. 3주택 이상은 300%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토지도 역시 150.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은 200이에요. 3주택 이상은 300%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5번은 뭐를 물어봐?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다. 몇 프로? 200이지. 200 아니면 150. 토지도 무조건 150이에요. 종합합산 별도합산도. 답이 몇 번밖에 없어요. 5번. 150을 뭘로 고쳐야 돼? 꼭 기억해야 돼. 세율과 세부담 상한. 세부담 상한은 세 가지로 구분하고 주택은 두 가지로 구분해요. 세율 물어볼 때.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5번. 5번이네. 자, 37번.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사례 문제네. 사례 문제. 이런 거 잘 봐야 돼. 사례 문제. 딱 읽는 순간 말귀를 못 알아들어. 자, 37번 올라왔어요? 자, 갑은 12년 5월 20일 거주자 을로부터 누가 주인공이야? 갑이 주인공이지. 갑이. 갑이 매수자예요. 그래서 2012년 5월 20일 취득했네. 거주자 10억 원. 그래서 10월 30일을 현재 소유하고 있죠? 그럼 몇 년 보유한 거야? 8년. 약 8년이잖아. 그럼 5년 이상이니까 기간별 공제해주죠? 그럼 8년은 몇 프로야? 5년 이상 10년 미만에 들어가니까 20% 공제하는 거요. 기간별 공제는 10이 없다. 하나, 둘, 셋, 이사 오는 날이니까 수차 배열 20% 공제받고, 그리고 쭉 읽다가 사기 부정은 없으며, 그리고 몇 세야? 65세. 그럼 몇 프로 공제받아? 몇 프로? 65세. 65세는 이상이잖아.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니까 20% 공제받는 거예요. 초과는 초과라고 나올 때가 초과다. 그래서 초과 미만이 찍혀 있어야 초과 미만. 나머지는 이상 이하를 얘기해요. 자, 1번. 고령자 세액 공제. 연령별 공제죠? 그럼 65세니까 몇 프로 공제? 20%지. 그럼 37번에 답은 몇 번? 1번. 10% 틀렸네. 20이지. 자, 제척 기간. 제척 기간이잖아. 그럼 제척 기간. 자, 20년 보다 6월 1일부터 몇 년 안에 거둬야 된다? 5년 안에. 제척 기간. 그래서 제척 기간 시작일은 보다 6월 1일. 6월 1일. 다섯 글자로 과세 기준일. 여덟 글자로 납세 의무 성립일. 일곱 글자로. 언제까지 걷어야 돼? 2020년이잖아. 6월부터니까 5년이니까 뭐다? 더하기 5년. 그럼 언제까지 부과해야 돼? 2025년. 5월 말일까지 부과를 해야 돼. 안 하면 납세 의무 소멸. 여기다가 6월 1일부터 5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부과해야 돼? 25년 5월 30일까지 부과를 해야 돼. 부과를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되는 거예요. 사기 부정이 아니니까 5년이잖아. 종부세는 무신고가 없어요. 언제까지 부과를 해야 된다? 25년 5월 말일까지 부과를 안 하면 소멸되는 거예요. 6월 1일부터는. 그래서 제척기간의 시작일은 6월 1일이다. 다섯 글자로 과세 기준일이다. 일곱 글자로 납세 의무 성립일이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자, 3번. 300만원. 자, 재산세든 종부세든 요건이 얼마야? 250 초과의 기준점이. 여기에다가 답을 500만원 이하일 때는 얼마를 분납한다? 기준점. 이걸 그대로 분납합니다. 그리고 500만원이 넘어갈 때는 절반, 50% 이하. 이렇게. 250 초과만 기억하면 끝나죠? 기준점. 그건 얼마예요? 600이잖아. 300이니까 500만원 이하에 들어가지? 그럼 납기에 250 내고 6개월 이내에 얼마를 내는 거야? 50만원. 50만원 맞잖아요. 6개월. 세법에서 제일 쉬운 게 이거야. 분납금액. 제일 쉬운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기준점만. 됐어요? 그래서 300만원이니까 맞는 거야. 만약에 600만원이면 절반 50만원으로 베껴요. 600만원이면 300만원으로 베낀다고요.
and 6개월. 종부세니까 재산세를 물어보면 2개월이에요. 자, 그 다음 보유기간. 자, 8년이지? 8년, 5년 이상, 10년 미만에 들어가니까 20. 20 맞네. 맞잖아? 그 다음, 소멸시효. 배웠잖아, 아까. 소멸시효, 기산일은 이렇게 해서 5년 안에, 5년 안에 고지서가 날라오면 소멸시효가 시작되지? 소멸시효, 이제 돈 내라고 고지서 날라오잖아. 언제까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기입니다. 그럼 12월 15일까지 납부를 안 하면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요. 언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돼요. 5년. 그럼 소멸시효 시작일은 언제다? 12월 16일입니다. 시작.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그래서 12월 16일 맞잖아.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동거돼야 돼. 소멸시효.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6월 1일이고 과세기준일이고 고지서 날라왔잖아. 날라오면 다음 날부터 5년을 시작한다고요. 그 12월 16일이 되네.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 다음 38번. 자, 뭐를 물어본다? 임대. 임대 물어보잖아요. 1번. 임대에서 뭘 받았어? 보증금은 전세잖아. 그럼 보증금을 이자로 계산한 거를 뭐라 그래요? 간접임대료. 그래서 간접임대료는 과세를 안 해요. 전세는. 그러나 전세는 2번. 몇 채부터? 3채. 3주택 이상 and 3억 초과일 때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3채. 보증금 합계가 얼마? 3억 이상. 근데 3채 이상을 따질 때 소형주택은 제외하죠? 소형주택은 40 이하 and 2억 이하야. 그래도 틀렸네. 40 이하, 60 이하 틀렸네. 그리고 3억 이하가 아니라 2억 이하. 내년 말까지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다? 전세 이거 숫자. 숫자 어떻게 돼? 3, 3만 사이. 전세는 3, 3주택 이상, 3억 이상, 4, 2. 4가 뭐다? 40%, 2가 2억 원. 그러니까 전세는 딱 머릿속에 뭐가 박혀 있어요? 3, 3만 사이. 숫자 배열. 하나를 간신히 외워놓으면 또 하나가 등장해. 여러분들은 자꾸 중개사 합격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 아 진짜 옛날에는 그냥 땄다고요. 6년 전부터 시험이 어려워졌어요. 그 전에 딴 거는 설렁설렁해도 땄어요. 웬만하면은. 근데 지금은 빽싸게 안 하면 꼭 아실아실하게 잘못돼.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후회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일단은 답은 그렇게 됐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만일 국외가 나왔다. 자, 국외가 나오고 국내 거를 비과세해줘요. 요건이 충족되면 국외는 주거생활하고 관련이 없죠. 주택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국내 거를 비과세해주는 거요. 국외는 좌우간 조심해야 돼. 그리고 5번은 뭐다? 5번은 갑과 그 배우자 부부잖아. 그럼 부부는 주택수 따질 때 무조건 어떻게 한다? 합산하여. 주택수 따질 때 부부는 합산하는 거예요. 합산해.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자, 넘어가죠. 자, 마지막에 임대하는 거네. 이제 임대. 또 임대 나왔잖아. 자, 임대네요. 자,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뭐였어? 대역. 그러면 사업소득이죠? 지상권, 지역권, 대여는 사업소득에 포함한다. 그러나 공익관련 대여하면 기타소득으로 바뀌어요. 공익이 붙으면 기타로 빠진다. 안 붙었으니까 사업소득. 자, 2번.
자, 이번은 공동소유주택이죠. 지분율이 6대 4야. 그럼 누구 걸로 봐? 지분이 가장 큰 자. 갑이 1주택을 소유하는 거 본다고요. 지분율이 6이잖아.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돼요? 갑이 1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한다. 6대 4니까 누구 집으로 본다? 지분이 가장 큰 자. 그래서 2번도 틀린다고 해요. 갑이 1주택을 소유한 걸로 본다. 만약에 5대 5라면 5대 5라면 각각 소유한 걸로 보고 50대 50이면 그럴 때는 각각 갑과 을이 각각이 붙어. 그래서 2번도 틀렸다고요? 지분이 가장 큰 자, 을이 1주택을 소유한 걸로 본다. 이렇게 가야 돼. 자, 그래서 3번 필수 개정세법이에요. 그럼 공동소유주택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가 있다. 연간 얼마? 600만 원 이상. 그 다음 고가주택 지분 비율이 30% 초과. 이럴 때 소수 지분자도 올해부터는 주택수에 가산한다. 자, 답이 두 개네요. 이거 숫자 어떻게 외워요? 369. 369, 369. 3, 30% 초과. 6, 600만 원 이상. 9, 9억 초과. 369, 369는 주택수에 가산하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369, 369 가산한다. 3, 30% 초과. 6, 600만 원 이상. 9, 9억 초과. 그래서 50을 뭘로 고쳐야 돼요? 30% 초과로. 369, 369 가산해요. 개정법 필수. 자, 4번. 자,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죠? 이거 월세. 자, 2천만 원 이하는 어떻게 한다? 선택할 수 있다. 분리와 종합과세로 선택할 수 있어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자, 나왔다. 5번. 부부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집이 두 개지? 그럼 뭐야 이거? 임대료는 월세야. 그럼 두 개도 월세는 2천만 원 이하는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소득은 있다 없다? 있다. 과세한다고요. 그럼 답이 두 개네요. 2번, 3번. 자, 40번. 이제 계산을 통해서 머리를 말끔하게 한 다음에 식사하고 출발하자고요. 알아들었어요? 자, 40번. 뭐를 물어봐? 양도 차익 최소화. 절세 방법을 얘기하네. 최소화 시켜라. 일단은 식을 정리해야죠. 양도가액에서 뭐를 빼는 거야? 취득가액.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거. 자본적 지출액. 그 다음 양도비. 그러면 실거래가액이와 양도차액. 그래서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라. 즉 줄여라 이거지. 이거잖아요. 자, 그럼 양도가액 적어야죠. 실거래가액을 적어라. 원칙이. 근데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 추계 순서로 적어야죠. 확인이 안 되니까 추계해야죠. 그럼 두 번째 칸. 취득 당시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없대. 그럼 취득가액 순서는 뭐야? 매감환기. 그럼 매매 사례가액 없네. 감정가액 없으니까 뭐를 적어줘야 돼? 뭐를 적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어야지. 만들어서 적어야죠. 자, 세 번째. 양도가액, 매매사례가액 있네. 매감기 순서대로 적어야지. 그럼 매매사례가액은 얼마야? 3억 이렇게 적어주지. 순서대로. 그럼 매감기, 매감환기 이렇게. 3억 적었잖아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을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해?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시가가 나왔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1억,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2억이네. 그럼 이 녀석에다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면 되죠? 2억분의 1억. 이렇게 기준시가 비율로 나눠.
이거는 2분의 1이네. 그럼 환산 취득가액은 얼마가 나와? 1억 5천만 원.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 계산공제를 해야지. 계산공제를 해야 돼요. 아까 배웠잖아.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이네. 등기됐죠? 등기되면 3% 취공. 그럼 계산 공제액은 얼마가 나와? 얼마? 300만 원. 300만 원이네. 그럼 총 필요 경비는 얼마야? 1억 5,300. 1억 5,300 필요 경비를 구한 거야. 그러면 5,300을 빼면 4,700이 남지? 그럼 1억 4,700이 양도 차익이에요. 1억 4,700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문제가 뭐다? 최소화하라. 이거를 더 줄여라 이거지. 최소화하라. 어? 그러면 뭐야? 비교하는 거잖아. 환산 취득가의 계산공제 이거와 이해를 비교하는 거야. 두 개, 두 개를 비교해. 그럼 실지 자본적 지출액은 얼마야? 1억 3천. 그리고 양도비는 얼마야? 3천. 그러면 합치면 얼마가 나와? 1억 6천이네. 그럼 1억 6천이야. 이거로 두 개를 합치면 1억 5천3백이고. 그럼 이게 크네. 그럼 이거 합치면 얼마야? 1억 6천. 그래서 3억에서 바로 얼마를 빼? 1억 6천.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 1억 4천. 위에 거 계산하면 4,700 줄어들었잖아. 그래서 답은 1억 4천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은 뭐다? 1의 금액과 2의 금액 합계액이 1의 금액 합계액이 2의 금액 합계액보다 적잖아. 1억 5,300. 적지? 적을 때는 2의 금액. 1억 6천이잖아. 그래서 2의 금액을 뭘로 할 수 있다?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이게 최소화하는 거예요. 1억 4천.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풀 수가 없어요. 시간에 쫓겨.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바로 어떻게 한다. 이건 파악되죠? 바로 합쳐서 1억 6천을 빼요. 그럼 이게 나와. 그러면 50%의 확률이 있어요. 원래는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비교해서 큰 걸 빼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요. 계산할 시간이. 바로 여기에서 1억 6천을 빼면 1억 4천, 50%의 확률이 있다. 알아들었죠? 그래서 40번의 답은 몇 번? 1번. 자, 이렇게 해서 1회 동영이 끝났어요. 그래서 1시간 후에 이제 2회 동영으로 들어가자고 식사하고, 식사하고 한다고요. 자, 식사 후에 출발하겠습니다.